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허리하고 엉덩이 크고요. 기장도 길고 허벅지도 커요. 이걸 지금 재단하는 모습을 제가 찍을 겁니다. 바지 뒤를 보면요. 굉장히 크잖아요. 힙도 크고 허리도 크고 허리가 38이에요 지금 저게. 근데 34로 맞춰야 돼. 34 반으로요. 38인데 그걸 어떻게 재단을 하는가, 재단하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장도 크거든요. 기장도 한 2인치 정도 큽니다. 그래서 2인치 정도 줄일 거고요. 바지가 지금 허리가 38입니다. 38인데 3인치를 줄일 거예요. 3인치 4분의 1을 줄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엉덩이도 줄일 건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붙어버리죠, 주머니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네 개가 원래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뒷판에도 적네요. 어떻게? 뒷판에도 커야 되는데 앞판, 뒷판이 이렇게 잡았을 때 네 짝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재단을 어떻게 이상한 일 가지고 앞판이 더 커요, 뒷판보다. 배 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으로 뒤로 빼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1인치 반이나 2인치를 빼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힙을 재가지고 크면은 배 나온 사람들 여기 뒤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재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맞췄다는데요. 맞춰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 선배님이 줬대요. 그래서 보니까 온다인 제가 봤을 때 한 140수 이상 된 것 같아요. 순모 같은데요. 굉장히 자크라고 좋은데 아까워서 세우시고 그래서 자기가 입으려고 고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한 2인치를 줄일 거예요. 2인치를. 그러니까 기장은 끝만 날려버리겠습니다. 끝만 날리고 기장부터 뜯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줄일 건데요. 힙도 이렇게 많이 줄여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줄여보면 옷이 안 되겠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뒷판만 잡고 이 와키 쪽으로, 옆에 와키 쪽으로 줄이려고 해도 이 양은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요. 쳐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1인치 해봐야 2인치밖에 안 되잖아요. 1인치 시계가. 그래서 이 와키를 뜯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머니 일자 주머니 있잖아요. 일자 주머니 뜯어가지고 재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뜯어내고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어서 여기까지 뜯어가지고 수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단을. 이게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뒷판 뜯어냈고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줄일 겁니다. 4분의 3, 4분의 3씩. 4분의 3 반인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반인치. 그래서 이제 3인치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를 지금 3인치 4분의 1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줄일 때는 지금 1인치 반씩, 이제 4분의 3, 4분의 3씩 줄여야 되잖아요. 이쪽에를 내가 1인치를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뒷판에서 조금 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머니를 따로 짜줘야 되겠죠. 일자 주머니 있으니까 6인치. 주머니는 6인치입니다, 남자 것은. 여기서 잡아도
여기시네요. 이렇게 주머니, 옆 주머니, 일자 주머니죠.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만 주머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좀 더 잘라내버려야죠. 이제 뒷판을 재단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힙도 이 정도, 허리는 이 정도 줄이고 힙도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요. 와키 쪽에 우선 와키 쪽에를 먼저 재단을 해가지고 허근한 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마치 오비를 달아놓고 뒤쪽으로 마칠게요. 사람이 정도면 되지. 이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너무 가깝게 줄이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힙선이니까요. 이 정도 선이면 곡선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공을 붙여가지고 먼저 있어서 오비를 달고 나서 뒤에 사이즈를 맞춰서 허리 산 사이즈하고 힙 사이즈하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쪽을 박아야 되겠죠. 지금 일자 주머니니까요.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만 박는 거예요. 일자 주머니니까 여기 주머니는요, 여기다 박을 건데. 조금 이따가 버려지지 말라고. 나중에 입을 때는 뜯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갈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와야죠.
그래서 이거 뜯어낼 거니까요, 나중에. 옷 입는 사람 뜯어내면 되는 거죠.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오비를 달아야 되겠죠. 지금 오바를 붙여왔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완성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선이다. 33. 지금 여기를 박았다 치고, 오바를 그만 쳐왔거든요. 이렇게 박았다 치고, 보면은 대충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머니 떨어지는 간격이, 여기가 1인치 반이고요. 여기는 1인치 반, 2인치 떨어져서 상관이 없습니다. 뒤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중앙이 어디입니까? 8인치 반이죠? 8인치 반. 여기도 8인치 반입니다. 지금 거의 정확하니 네 조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먼저 왁기 먼저 박고, 그리고 오비를 먼저 이렇게 박아주고 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재단하면 되겠죠. 주머니 시작 지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다 놓고, 이 사이에다가 박는 거죠. 박음선 위에다 박으면 안 되죠. 살짝 붙여서 박아야 돼요. 이것만 뜯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주머니가 되는 거죠. 주머니 시작되는 지점. 여기가 시작되죠, 지금. 여기서는 이 박음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이로 박아야 됩니다. 약간 비껴가지고. 여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주머니가. 조금 더 박아줄 거예요. 해줘야 되는데 안 받고 있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뜯어내면 되고요. 주문이 되는 거죠. 주문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이 다 됐죠, 지금.
여기서 다르겠습니다. 항상 오배를 박을 때는 이 뱃놀이 박히면 안 됩니다. 이게 두꺼운 배, 이걸 뱃놀이라 그래요. 뱃놀이 박히면 안 넘어가요, 옷이. 우리가 겪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여기를 뜯었으니까 이렇게 뜯습니다. 그리고 항상 박을 때는 실을 안 보이는 데다 놓고 박아야 됩니다. 사이로. 여기서 시작해서 뱃놀 반대다에 놓고요. 당겨주면서 이 사이에다 놓으면 됩니다. 이 사이에. 사이사이에다.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잘 모르죠. 깨끗하죠?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요. 여기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선에서 반인치 정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인치 정도. 이쪽도 여기가 반인치 들어가야 되겠죠. 아, 접어진 데가 끝이 맞았네. 이건 여기도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나는 겁니다. 재단을 해가지고요. 와키 쪽으로, 안쪽으로 뜯어가지고, 여기 이제 뒷판을 재단할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이걸 박았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박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박고 지금 주머니는 다 만들었고요. 앞뒤 쪽으로 해가지고 이 앞판 쪽으로 해서 1인치를 쳐냈고요. 이건 4분의 3 정도 쳐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1인치 반이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뒤에만 맞추면 될 거예요. 맞추기 전에 밑단을 뜯었잖아요. 그래서 밑단부터 접어줍니다. 일단 밑단부터 접어주고요. 그림을 봤는데 보니까 이걸 보면은 별로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뒤에서 지금 잡았는데 보니까 별로 크진 않아요. 뒤쪽으로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지금 쳐낼 건데요. 그럼 잘 한번 대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거예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잖아요. 와키 쪽에서. 그래서 이제 허리선을 맞춰놨어요, 제가. 이게 지금 허리선입니다. 완성선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완성선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맞춰서 재단하면 됩니다. 엉덩이를. 엉덩이를 저쪽에는 지금 쳤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쳐져서 나갔기 때문에 미선하고 지금 원래 박은 선이 이 선입니다. 지금 박어져 있는 선이 이 선인데 이렇게 곡자를 대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대버리면 안 돼요. 이쪽에서 쳐냈기 때문에 와키 쪽에서 주머니 쪽에 쳐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쳐버리면 이렇게 생긴 옷이 안 되잖아요. 너무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선을 잡아주면 돼요. 힙선이 이게 맞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쳐져 나갔으니까 이게 완성선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보면은 키가 한1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마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4인치 반 정도만, 5인치면 좀길것 같아서 고마대를 좀 쳐버리겠습니다. 4인치 반으로 이렇게. 그리고 곡자를 댔을 때는 이 엉덩이선 둥그란 선을 대고 여기다 이렇게 대면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이거 잘라질 나갈 선이죠. 허벅지 쪽에. 그러면은 시접을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 1인치 정도만 딱 두고 그냥 여기를 향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1cm만 놔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성선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힙선은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리를 쳐야 되겠죠. 부리가 7인치 4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리를 7인치로 맞추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은 이 실밥을 또다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실밥 안으로 박기 위해서 잘라내고. 이것도 맞춰가지고 줄였던 모양이에요, 옷이. 기성복이라 일하기가 굉장히 살았습니다. 아, 이제 맞춤이라. 기성복 같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줄줄줄 뜯으면 되는데, 이거 뜯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진이게 났던지. 일하기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 뜯는 게 일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원래 박힌 선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게 박힌 선인데. 이게 지금 여기가 박힌 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4분의 1만 줄여가지고, 무릎선을, 보니까 무릎선이 너무 크지는 않아요. 근데 또 너무 또쫄때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이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성선이 제가 할 때, 이게 완성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선이네요. 이게 완성선. 이렇게 쳐버리면 되겠죠. 좀 좁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파주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 해도, 두 번만 돼도 뭐 충분하네. 많이 될 필요도 없고. 밑에가 항상 만나봐야지. 만나보고 가기절하면 됩니다. 1cm만 놔두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안쪽에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이, 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한번 봐볼게요. 앞판은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는, 앞판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만나보고요. 오늘 보니까요, 옷에 찢었다 박았다 몇 번 했어요. 뜯었던 것 같다 해서 원래 박혀서는 여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박혔어요.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앞판은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앞판에 여유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유분 안 주고 뒤판에다만 몽실 주워놔서 앞판은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4분의 1 줄여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앞판 그냥. 지금 뒷판하고 잘 안 맞죠? 약간 끼리. 그럼 이제 오버락만 쳐가지고 완성하면 될 것 같아요. 재단에서 주의할 점은 이 뒷판 맞추고요. 이렇게 보면은 뒷판이 적을 거예요. 적잖아요, 지금. 당연히 줄였으니까, 쳐냈으니까 적죠.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 박을 때는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서. 그리고 아이롱 딱 잡아주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안쪽에 힐이 이렇게 있잖아요. 빼줘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것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박았을 때 이만큼 이렇게 와서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넘겼을 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긴 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고요. 이거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려놓은 건 무시하고요. 그려놓은 건 무시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쭉 박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곡선으로 그린대로 곡선대로 쭉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 심화를 맞춰줘야 되나요?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맞춰주면 좋겠죠?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심화를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심화를 이렇게 맞춰주면 위아래 대수선 맞추는 데까지는 맞춰봐야 되겠죠. 상당히 힘든데 쭉 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바늘 여기다 꽂아놓고 이 뱃놀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일직선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일직선, 반대되니 일직선이 되니까. 뱃놀 끝나는데 바늘을 딱 꽂아놓고 약간 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5mm 정도, 3mm 정도 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우라를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접어줘서 이렇게 넣으면 딱 맞잖아요. 이렇게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안 된다는 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잘 맞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한 번 더 박아줘야 되겠죠. 이 사극을 앉았다 섰다 하면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터지지 말라고 제끼고 이렇게 해서 1mm로 그 위로 살짝 덮이면서 이렇게 돌아간 데까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 이 정도만 지금 박았죠. 그러면 다 박았고요. 이제 아이롱 해가지고 스쿠이 뜨고 여기 박아주고 벨트 박아주면은 끝나는 거죠. 옷을 만들었을 때요, 이렇게 네 개 선을 잡으면은, 제공선을 잡으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재단할 때도 줄이면서, 이쪽은 1인치를 줄였고, 이쪽은 반인치를 줄였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앞판이 큽니다. 이렇게. 그럼 주머니에 넣으면 주머니가 뒤로 돌아가겠죠. 이건 워낙에 재단이 잘못된 옷이라, 제가 어떻게 좀, 잡는 데까지는 잡아봤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것은. 이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한번 데려보겠습니다. 항상 다릴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위로 제껴야 주머니가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항상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제 안쪽에 재봉선을 맞춰야 됩니다. 재봉선 맞추고, 여기 재봉선 맞추고요. 만져보면은 살 가운데가 맞나 안 맞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 이게. 재봉선이.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옷이 제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머니를 제껴놓고, 제끼고 안에서, 안쪽에서 쌓여있는 놈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곡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밑에 끼는 빼기 때문에. 안에
백힌놈만 빼주는 거예요. 이게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멀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그냥 할 필요 없습니다. 주문선 돌아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한가운데 딱 놓이죠, 지금. 보면은, 재봉선이 한가운데 쫙 놓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입었을 때, 앞판이 뒤로 돌아갈 따름, 나름이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있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알겠죠. 이제 제가 고쳤으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잘 나왔습니다.